여수에 이어 광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만 네 번째 확진자인데 울산에서 광양을 방문한 시부모를 통해 며느리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마을회관을 모두 폐쇄하고 방역에 농사용 드론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순천시 의사회 서종욱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코로나 확산 추세와 예방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구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지역 위원장들이 컷오프된 마당에서 본선 후보 경쟁이 그 어느 선거구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과 여수에 이어 광양도 뚫렸습니다. 도내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양 신도시민 중마동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 방문한 시부모를 통해서 며느리가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확진 판정을 전후에 이동과 접촉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에 거주하는 36살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때는 어제 저녁. 자택에서 검사가 이루어졌고 확진자는 곧바로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비교적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걸로 알려진 상점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역을 위해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순천과 여수에 이어 광양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인 상태여가지고 또 이제 저도 막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걱정이 되네요. 그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광양시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기자회견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우선 해당 여성의 시부모가 최근 양성 판정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시부모가 지난 20일 광양을 다녀갔고 다음 날 울산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 전염됐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가 대부분 집에만 머물러 접촉자 수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인근 상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전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만약을 대비해 당시 접촉자들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CCTV 등을 예민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확진자가 갔을 때는 22일, 23일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26일부터 이렇게 증상이 있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의 방역이 마무리된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가족 3명 역시 자가 격리를 통해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관내 신천지 교인들의 전수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천여 명의 교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상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연락이 안 되는 교인의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접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파악한 두 곳을 포함해 10곳의 관련 시설들도 모두 폐쇄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네 번째 확진자의 경우 조사 결과 여수와 순천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 군 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 확진자의 남편이 근무하던 광양제철소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확진자의 남편은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남성과 함께 근무하거나 접촉한 직원 30여 명을 자택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소 측은 또 사업장과 통근 버스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을 방문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의 확진자가 순천에서 접촉했던 26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7일 양천구 30대 확진자가 순천에서 방문한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등 네 곳의 종사자 26명에 대한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도 여수의 20대 확진자와 접촉한 23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라고 밝히고 최근 14일 이내 대구를 방문한 시민들 가운데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지역별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보건소 공용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는
지금까지 모두 76대의 차량이 방문해 검진을 받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방문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진료소에 차량 체증 현상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한국병원과 제1병원에도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순천시도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가 취약하고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시 더 치명적일 수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최근 마을회관이 모두 폐쇄됐고 농사용 드론까지 써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마을. 경로당 등 주민들이 시간을 보냈던 동네 사랑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을 다니는 주민들이 많을 시기지만 인적이 뜸하기만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 많고 가까운 병원이 없는 열악한 곳이란 사실은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보건소도 24시간 한다고 해도 여기가 거리가 멀고 또 여기 종합병원이 특히 우리 영암은 없다 보니까. 광주 전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농촌 주민들이 이웃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논밭을 누볐던 농사용 드론이 마을 위에 떴습니다. 하늘 위에서 건물 지붕까지도 소독약을 뿌리며 마을 전체를 소독하는 겁니다. 마을회관과 운동기구 등 공동시설과 출입이 잦은 마을 어귀를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너무 되고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 방계단이 조금이라도 코로나 확산에 도움이 되고자. 영암군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전 지역 자율방제단에 방역 물품을 공급해 매주 마을 단위 방역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표기돼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1차 민간검사기관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확진자가 5명으로 표기돼 정부에 수정을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는 4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여수시와 순천시에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전남 두세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여수시와 순천시의 일선 방역 현장과 안전 취약지에 마스크 4만 개, 손소독제 2천 개 등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기초수급자 가정 학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전남도 교육청에도 마스크 만 개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무섭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순천시 의사회 서종옥 회장을 만나 궁금한 점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장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추세나 확산세를 판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를 것 같고요. 아마도 한 3월 중순은 가서 필요한 모든 검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아마 전문가들과 전국적인 추이를 가지고 해야 아마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전남권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의분들도 많이 없다고는 얘기도 있고 네. 또 음압병동 같은 장비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이거를 사실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15년 그 메르스를 겪으면서 사실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도나 시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공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만 떼어서 열악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없지만은 좀 첨언을 하면은 대학병원이 있으면은 비상시에 바로 충원을 안 해도
또 평상시도 자문이 이루어져서 조금 우리가 퀄리티 높은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부분은 조금 현재는 아쉽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설과 치료법 같은 게 떠드는데요. 네. 뭐 생강차를 마시면 좋다. 네. 물을 많이 마시면 바이러스가 위산에 사멸되니까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법들이 떠도는데 네. 전문가의 의견으로 이런 요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랄지 예방이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심리적으로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평상시 내 생활을 점검을 해서 조금 과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줄이고 예를 들면은 잠이 부족했다고 그러면은 조금 일찍 숙면을 취하고 그래서 생활을 조금 정상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구체적인 면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좀 열도 나고 기침도 있어서 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1339나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또 오히려 그게 환자분이 불안해서 전화를 했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화했을 때는 역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 그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뭐 저희처럼 내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들어보고 방문을 권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게 그래도 조금 선별적으로 어떤 격리된 상태랄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역시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랄지 그 과정을 겪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 달로 다가온 총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잇따라 컷오프되고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아주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수 갑 선거구는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컷오프되면서 선거구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면서요. 예, 당장 다음 주 초가 경선인데요. 경선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여수 갑 선거구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몸소 익혀온 강화수 후보. 여수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10년째 지역정가의 털을 닦아온 김유화 후보. 민주당 공천을 놓고 맞대결의 기회를 잡은 두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승리를 자신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정책 방향에 맞춰가지고 제가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반드시 저를 선택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권리당원과 가장 오랫동안 호흡했고 또 지역 시민들은 어머니의 리더십으로 저를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로 예정된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하는 방식. 판세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 예측 불허입니다. 최근 실시됐던 MBC와 KBS 여론조사 모두 두 후보의 후보 적합도는 오차범위 내였고 경선에서 배제된 주철현 후보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 후보 측이 컷오프에 강력히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해놓은 상태인데다 결국 경선에서 배제된다 해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지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입니다. 일단 여성 후보 가산점은 김 후보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두 후보의 맞대결을 가정한 조사치가 없어 여론과 당원의 지지세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선의 승자는 본선에서 현직의 우위를 살려 지역구를 다지고 있는 이용주 의원을 상대해야 합니다. 유력 후보였던 주철현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변수까지 현실화될 경우 인지도 높은 중량급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막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주철현 여수갑 민주당 예비 후보가 컷오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상포 문제가 원인이라면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손상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생당 황주홍 의원이 농어촌과 지방특별선거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민생당 황주홍 의원은 최근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국토 균형 발전의 고리 없이 단순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각 도에 한석 이상 농어촌 지방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 장만채 민주당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정정당당하게 치르고 경선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가본 민주당 예비후보는 장 후보의 원팀 민주당 협약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순천대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관규 민주당 예비후보도 장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으며 중앙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지역 의료인력 확보 내용이 포함됐다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김영덕 민주당 예비후보도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와 전남 동부 지역의 각종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천대학 의과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동 민주당 예비후보도 오늘 민주당 중앙당의 지역의대 신설을 포함한 정책 발표에 환영 논평을 내고 순천대 의대 유치를 지역 공동 공약으로 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제안했습니다. 기도서 민생당 예비후보는 죽도봉에 전망대 타워와 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정거장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 원도심에 관광객 유입 유도로 관광수익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성배 민생당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피해로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함을 넘어 부도 위기와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전기, 가스 요금 감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순천시 영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순천 소방서는 주택에 설치된 자동 경보형 단말기로 화재를 인지해 3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지만 집주인인 89살 노인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A씨가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과 나주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른바 VR과 AR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거점센터가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VR, AR 제작 거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당선돼 올해부터 3년 동안 98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순천과 나주 두 곳에 VR, AR 제작 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